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이 또 설명합니다. 여러 불자여 바라밀 선한 장어망여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희견 선해왕이 이윽고 차질심자를 이윽고 이윽고 또한 세상을 버리시고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이분은 누구죠? 어떤 관계죠? 희견 선해왕은 누구요? 대의광 보살의 아버지. 대의광 동자는 여는 또 동자라고 표현이 되었네요. 전륜왕위를 받았더니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전륜성왕이니까 아버지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대의광이 이제 그 왕의 자리에 있게 되었죠. 전륜왕위를 받았더니 저 많이 화지륜 대림 가운데서 제3열애가 또 세상에 나오셨어요. 부처님이 그 종종 나오시네. 그 부처님의 이름은 명호는 최승 공덕해 부처님이시라. 그때 대위광, 이제 전륜성왕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대위광 전륜성왕이 저 열애가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건속과 미 사병중과 옛날은 사병중이라고 군대를 네 종류로 말했죠. 지금은 육군, 해군, 공군, 그러다 해병대까지 하면은 그것도 사병은 사병인가는 몰라도 옛날에는 코끼리, 말, 보병, 수레, 차, 장기 보면 다 나오죠. 포가 이제 하나 빠졌죠. 장기 보면 차도 있고 말도 나오고 코끼리 나오고 앞에 보조리 다섯 개씩 나오죠. 그걸 사병이라 했어요. 포병 하나가 빠졌어요. 옛날 군대를 차병, 수레, 기마병, 뭐야, 전차 같은 거 모두 가지고 다니는 마병, 말 타고 다니는 기마병. 또 이제 코끼리. 코끼리도 전쟁에 사용하거든요. 군인들 이제 보병. 돌병들 걸어다니는 돌병이요. 그건 수레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코끼리 타고 다닌 것이 아니고 그냥 걸어다니는 보병. 그걸 사병이라고 그래요. 장기가 참 좋기는 좋죠. 장기는 그럴싸하게 군까지 다 있고 왕까지 있고 굉장히 그 좋은 건데 바둑을 덧치잖아요. 바둑은 수가 30수고 장기는 수가 12수라고 해가지고 서울놈들이 말이죠. 어떤 시골에서 누가 올라오면은 바둑 들지 아시오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모른다 하면은 모릅니다 하면 장기 들지 아는가 이제 그런다 하거든요. 장기는 좀 낮추어서 말하죠. 장기가 사실 어딨잖아요. 전쟁하려면은 장기같이 진을 딱 진지를 구축해서 똑같은 왕이 있고 똑같은 군대 있고 똑같은 졸병 있고 장수 있고 아주 모사가 또 있죠. 궁 옆에 그 장량 김태희 같은 사 둘 있잖아요. 모사가 있고 그 아주 참 강태공이가 만들었다는데 잘 만들었죠. 장기는 바둑은 요님금이 만들었다고 가지요. 요님금이 아들 반주를 가르치려고 바둑은 365도 그 기삼백수를 천문 천체의 도수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 아들 요님금이 자기 아들 반주한테 천문을 가르치려고 바둑 두는 것을 바둑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장기 들 줄 모릅니다 하면 이제 꼬니 들 줄 아나. 이제 꼬니 같은 것은 제일 밑에 이제 제 말이라고 이제 말을 훨씬 나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낮추는 말을 하죠. 그 장기에 나오는 사병이죠. 사병과 성읍 추락 일체 인민으로 더불어 아울러 칠보를 가지고 함께 부처님 저소에 가서 일체 향 많이 장엄 대 누각을 가지고서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신데 부처님께 그 누각 집을 시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저 여래가 제3여래 최승 공덕해 부처님이요. 그 숲 가운데 대림 숲 가운데서 보살 보완 광명행 투자라 광명행 경이죠. 경을 연설하시니 그 경도 역시 화엄경처럼 세계에 세계 미진수 투자라가 건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의왕 보살이 이 법을 듣고 나서 삼매를 얻었으니 이름이 대복덕 보광명 삼매라. 이 삼매를 얻었기 때문에 일체 보살과 일체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복과 복 아닌 바다 복의 바다와 또는 복 아닌 바다를 모두 능히 요지했다. 알요자 칠릉 요지를 제일 나중에 해석합니다. 그때 저 부처님이 저 부처님은 최승 공덕해 부처님께서 대의광 보살을 위하여 개송을 연설하사대 거룩하다. 그런데 지금 개송만 나오지 보살 보완광명행 수다라는 요 안 나오죠. 그거 나오자면 화엄경보다 더 많을 건데 지금 화엄경보다. 그러니까 그 경은 안 나오고 요 개송만 나와요. 착하다 복덕 대의광이여 복덕을 갖춘 대의광 보살이여 그대들이 지금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서 일체 중생의 바다를 불쌍히 생각하여 수승한 보리의 대원심을 바라며 발심을 했다 그 말이죠. 그대는 일체 괴로운 중생들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 고통에 시달리는 그 중생을 하여금 해탈케 하시니 하니 마땅히 군미의 의호할 바가 될 것이라. 호자입니다. 이들 호자 의지할 이자 밑에 자가 의지할 호자 이들 호 군미란 말은 여러 일체 중생들 미한 중생들이죠. 여러 미한 사람들의 그런 중생들에게 의지하고 믿을 만한 존재 그런 부처가 될 것이라. 이는 바로 보살 방편행이라고 이름할 것이니 만약에 어떤 보살의 능이 그 마음이 견고해서 모든 수승한 행을 닦아서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없으면 최성 최상 무예해인 가장 훌륭하고 가장 최상이고 걸림이 없는 여러 가지를 잘 아는 그와 같은 묘한 지혜를 저는 마땅히 얻을 것이다. 저란 말은 견고한 마음을 가진 보살들은 얻게 될 것이다. 복덕광자와 복당자와 세상에서는 얘를 낳아가지고 얘가 귀엽고 복있게 생겼으면 이 복동아 뭐 그런 말 하지요. 예? 뭐라더라 뭐 금 같은 금동 뭐 옥 같은 옥동 예? 금자동아 옥자동아 뭐 그런가 복동아 뭐 하고 복처 복덕처자 또는 복덕의 자리다 그 말이죠. 복덕의 자리가 되는 분 또는 복바다가 되는 분 또는 보현보살의 있는 바 모든 원을 이 그대의 대광이 대광이란 말은 내 대위광을 줄이면 대광이죠. 대위광을 대광이라고도 해요. 그대 대광이 능히 거기에 들어갈 것이며 보현의 행원 속에 다 깨달아 들어갈 것이며 그대는 능히 이 광대한 원으로서 부사이한 부처님의 바다에 들어가서 여러 부처님의 복바다가 끝이 없는 것을 그대는 묘한 견해로서 묘하게 아는 것으로서 모든 능이 다 볼 것이라. 그대는 시방국토 가운데 모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를 모아서 저 부처님이 옛날 수행했던 바다를 그와 같은 것을 일체를 그대는 모두 다 볼 것이다. 만약에 이 방편의 바다에 머무른 이가 있으면 반드시 지혜의 땅 가운데 들어감을 얻을 것이니 이것은 바로 부처님을 따라 순종해서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해도 되고 부처님의 학을
부처님의 배움을 수수남이라 해도 되고 그렇게나 그렇게나 비슷하지요. 결정코 바탕이 일체지를 이룰 것이며 부처가 되면 일체종기 일체지를 성취하죠. 그대는 일체 세계 가운데 세계 바닥 가운데서 이진 겉에 동안 모든 행을 닦아서 보살행을 육도만행을 닦아서 일체 열애의 모든 행해를 그대는 모두 다 배우고 나서 마땅히 성불할 것입니다. 그대가 보는 바 시방 가운데 일체 세계의 바다가 극히 엄정함과 같아서 그대의 세계가 엄정함도 또한 그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열의 이 화장세계도 정토지 뭐 애토가 아니요. 지금 사바세계가 예토라고 해가지고 중생들이 보고 있는 차바세계만 그렇지. 무변 원자들여 끝없는 원자가 마땅히 얻을 바이며 24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다 했고 이제 끝으로 첫째 줄이 이제 24페이지 지금 이 도량의 중해의 바다들이 그대의 소원을 원을 듣고서 기뻐하고 좋아함을 내서 모두가 보현의 광대한 법에 들어가서 승자하느냐 법입니다. 교도 승이라도 하고 법을 승이라도 하고 대승소승하는 그런 승자요. 일승하는 발심하고 회향하여 보리에 나갈 것이라. 끝없는 국토 낱낱 국토 가운데서 번역이 좀 잘못되었죠. 일일 위변 국토 중에 그렇게 할 건데 뭐 일일이 밑에가 나오니 말이 좀 덜 들죠. 위변 국토 일일 중에 뭐요? 이런 것은 윤문하면서 잘 못한 걸 번역할 때 아무리 삼장법사가 유명해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이스가 들어 보이죠. 우리도 번역하면서 보면은 나중에 자세히 보면 또 잘못된 것이 나오던데 모두 수행하여 겉바다를 지내는 것에 들어가서 아니 수행하여 거부바다를 경과하여 지날 경자 지내어 모든 원력으로 거기에 거부바다를 지남에 들어서 드립자를 먼저 해석해야 하고 모든 원력으로서 보현보살의 일체 행을 능히 원만히 할 것이로다. 그것까지 이제 부처님이 개송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은 최승 공덕해. 부처님 이름을 기억하기가 어렵죠. 최승 공덕해 부처님이요. 여러 불자여 저 많이 화지 이룬 대림 가운데서 다시 또 부처님이 나오셨으니 호는 명칭 보험은 연화안당이라. 명칭이라고 글자 안 보입니까? 여기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용케 잘 알았죠. 이름 명자하고 인카를 칭자 명칭이다. 명칭이 널리 들린다. 지방세계에 널리 들리는 연화 연꽃 눈과 같은 단기 부처님 명호가 그래요. 명칭 보험은 연화 안다이라. 그때 대의광 보살이 여기에서 이제 돌아가셨네. 예? 여기서 목숨을 바치고서 추미산상 적정 보호궁 천성 가운데 태어나서 대천왕이 되었으니 제석천왕 천왕이 되었구만. 이름은 이구복덕당 천왕이라. 모든 하늘 대중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네 번째 부처님인가요 지금? 네? 네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지 지금 제사 부처님이죠? 부처님 처소에 나와서 보배 꽃구름을 퍼부어서 공양을 하신대 그때 네 번째 부처님 명칭 보문
변화한당 부처님께서 위하여 광대방편 보문 변조 수다라를 말씀하신, 변자도 틀렸어요. 한획이 더 있어야 돼요. 글자대로 하면 편자죠. 두루변자 변조라고 해요. 친돈은 이름이 뭔지 아요? 친돈이란 요성이 아닌데 요성으로 몰렸지. 친돈. 고려 때 고려 말기의 중. 성이 친씨요, 친씨. 친씨는 다, 친돈은 자손인가 모르겠네. 아들을 천이나 두었다고 속담에 친돈을 막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 아들 천 두었으면 다, 그 아들이 지금 다 퍼졌죠. 그분을 변조라고 그랬지만, 불명이 친돈은 어머니가 절에 여비라요. 친돈은 어머니가 여비니까 천출이죠. 천한 데서 태어났어요. 양반 태생이 못 되죠. 그분이 태어난 데가 바로 저 기슬산 유가사 도성암 밑에 가면은 관룡사 부근에 가면은 그 소재사란 절이 있어요. 유가사 부근에 소재사란 절이 있는데 거기에 태어났어요. 그 절에. 그분이 변조입니다. 예? 예. 관룡사에서 조금 올라가요. 유가사하고 관룡사하고 중간에 소재사란 절이 있어요. 친돈은 태어난데. 친돈이가 토지개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양반들이 싫어해가지고. 이태조는 이성계는 새로운 자 건국을 재가지고 요성으로 다 몰아버렸죠. 그래야 타당성이 있잖아요. 요성으로 몰아야 고려 왕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신우 신창이를 쳐냈단 말이에요. 왕후 왕창이가 아니라 고려 왕족이 아니라 신도는 우왕이다 말이에요. 신우 신창이라고. 그걸 친치로 몰아버렸어요. 왕후 왕창인데. 억울하게 참 짝이 없죠. 역사를 그렇게 정권을 잡아버리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왕이라고 그러죠. 우왕이라고 하나지. 친우 신창이. 친이 아니에요. 왕우 왕창. 왕실을 만약에 친씨 같으면 정포원 정몽주가 만고 충신인데 그 밑에 배설할 이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예? 정포원은 정몽주는 아주 18 것이 이제 문묘배양의 것이고 우리나라 성약자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성현인데 이분이 그 밑에서 배설할 이가 없잖아요. 만약에 왕족이 없어지고 친우 신창이 신씨가 왕이 되었다면 그 밑에 배설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성계의 그 집권 당시에는 선주께서 목을 베가지고 피가 흘려서 대나무가 나와서 만고충신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뭐 벌써 것이자 하면은 아이 이렇게는 틀렸구나. 이때가 친치가 된다면은 이때 이 밑에서 배설해서는 안 되지. 충신이라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사실만 가져도 거짓말인 것이 날조가 분명해요. 변조 수다라를 연설하시니 광대방편 보문 변조 경을 연설하시니 세계해 이진수 수다라가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왕중이 천왕중원자 대위광 보살이 천궁에 태어나가지고 대천왕이 되었잖아요. 그 같은 무리들이 이 경을 듣고 나서 삼매를 얻었으니 보문 한의장이라고 이름합니다. 삼매의 힘으로써 등이 일체법 칠상의 바다에 들어가서 이 이익을 넣고서 도량으로부터 나와서
본처에 돌아가니라. 그것만 나와버리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번역이 빠졌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때 대위관 어떤 분이냐. 지금 비로자나 열애가 바로 그거니라. 그런 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말이 없이 이것으로서 비로자나 품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부족해서 번역한 그 문장이 빠졌단 말이에요. 대천왕인 대천왕과 대위관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바로 비로자나니라. 그런 말이 있어야 할 건데 대위관이 내나 대천왕 되었죠 또. 대위관이 어찌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기인호와 대위관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그건 비로자나가 치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야 그 틀림 없는데 그래야 비로자나 품이 맞잖아요. 그건 비로자나 불이 자나 불이 치아니라 이런 말이 붙어야 되지요.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량국사나 다른 통현장자나 하음 대가들이 다 옛날에도 그런 말로 봅니다. 그래야 비로자나 품하고 연결이 되죠. 말이 좀 빠졌죠. 공기 빠진 뭐죠? 예? 공기 빠진 공작새 같이. 공작새 공기 빠져보면 아무 볼품 없어요. 공작은 공기가 이렇게 쫓아가지고 굉장히 장엄을 하는 공작같이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장롱에다가 공작을 그냥 자개농을 공작을 묘하게 멋지게 잘해놓죠. 왜? 그건 나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공작에 공기 빠진 것처럼 지금 조자나 품에 공기가 빠졌다 그 말이에요.